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2017년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등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지난 회기 사업보고를 통해 작년 7월 서울 서부지법을 시작으로 동부와 남부, 북부까지 서울 4개 지방법원을 비롯해 서울고등법원과의 법원 연계형 조정 업무 협약을 차례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법원이 외부기관과 맺은 조정 업무 협약으로는 국내 최초. 재판 전 교회와 교인들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조정 결과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소모적 송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화해중재원이 교회 분쟁을 다루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마당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 기초 위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 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게 하는 조기 조정 제도.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도입돼 1년 사이 발생한 일반 민사사건의 60%를 조기 조정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사사건 급증으로 인한 재판부의 사건 부담을 줄이고 소송 당사자의 재판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돼 2010년 5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기독교 화해중재원은 작년 한 해 35건의 교회 관련 상담과 조정 화해 사건을 진행했으며 올해에도 교회 내 분쟁을 줄이고 화해와 중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